질문 장전 더더더더더 저희야.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제작진이 꾸역꾸역 이분의 새로운 별명을 인벤트 메이킹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뜨성에 출근하는 한 가족의 가장 줄여서 작가남 박지순 씨, 웰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이 즐거운 남자 박지순입니다. 아, 월요일이 어떻게 보면 저기 애그네 알 깨고 나오는 거네. 아, 그렇죠. 네. 잠깐 이렇게 출소했다가 네네. 다시 들어가. 아하, 들어가면 느낌이. 또 다시 수원만 수원남방 뭐 다시 매다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남바 다냐고요. 아, 남바 달죠. 아, 그래요. 밖에 나와야지 본인 이름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자, 월요일마다 세상에 나오는 남자죠. 월세의 남에 이어서 오늘은요. 네. 아, 작아남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 아니, 제작진이 제 별명을 위해서 또 회의를 계속 해주신대요. 어허. 네. 연말 되면 한 20개 생길 것 같은데. 어허. 네. 그 중에서 하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월요일만큼은 그리고 뭐 딴 게 네. 아니고 요즘에 날도 썸머인데 좀 화사한 네. 거로 입으세요. 이건 거의 뭐 숙감한데. 그렇죠. 네네. 상조회사 직원 아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다시 SBS 출근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예. 일주일 동안 뭐 가장으로서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늘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같이 하고, 네네.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강아지 동물병원도 같이 가고, 네네. 네, 장도 보고. 네. 네. 거의 주부예요, 저는. 네. 아, 지난주에 그 저 김길이 네. 결혼식 때 봤는데, 그죠? 아내분도 항상 예 동서가더라고요. 보통 예 혼자 울만도 한데, 네. 네. 뭐 스테키 뭐 그런 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어 바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불안불안한가봐요. 시내 내보내기. 네. 요즘에 저 둘 나오면은 남는 게 없다 그러던데 그 혼주 쪽에. 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네네. 챙겼습니다. 네네. 저 박지순 씨 오늘의 네. 스페셜 게스트 예 직접 가이드 한번 가죠. 네. 크로스오버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 싱어 3에서 우승을 차지한 분들입니다. 노래로 마음속에 머릿속에 귓속에 눈속에 다가가겠다고 말하는 성악계 이비인후과 닥터들, 한편의 시와 같은 음악을 하겠다 말하는 성악 어벤져스 그룹 라포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요 시간에 이렇게 저 뵙기 힘든 분들인데 우리 라포엠 여러분들 뭐 한 분씩 예 본인 소개 좀 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테너 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기훈 씨.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뭐 보는 라디오 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머리가 18K예요. 네, 골드입니다. 순금인가요? 네네. 네. 순골드. 네. 예, 다음 분이요. 네, 저는 라포엠의 테너 파트 맡고 있는 유채원입니다. 아, 야. 환영합니다. 야, 요쪽은 약간 동 냄새가 나네. 동. 아, 네, 금동. 예, 예, 예. 네. 예, 예. 실버만 찾으면 되겠네요. 네, 네. 자, 다음 분은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포엠의 바리톤 정민성입니다. 오! 또 민크 쪽이네. 민크. 네, 네. 아, 야, 다 다릅니다. 예. 네. 다음 분은요.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오! 야. 반갑습니다. 없으니까 뭐 다 금동 해주셨는데 네네? 금동 민크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민크 했고 아하 노마라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깔을 입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박혜순 씨. 제가 알기로는 그 라포엠이 바리톤 한 명에 테너 세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들었는데요. 어, 그렇네요. 네. 어,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리톤과 테너 어떻게 다른가요? 바리톤과 테너는 아무래도 이제 바리톤은 보통 평균 남성의 어떤 말하는 음역대 네네. 좀 저음 쪽이고 네. 테너는 이제 남성 음역대에서 조금 더 높은 고음 파트를 맡고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네. 예 바리톤은 어떻게 발성하고 테너는 어떻게 발성하다 조금 예 네네 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이제 바리톤들 이제 보통 그냥 보통 남성의 소리들은 그냥 뭐 마 이런 느낌의 소리를 낸다면 아 보통 남자들이요? 네. 마라 한번 해봐요. 마라 마라탕이야. 마라야 안 될 것 같은데. 어, 마라 한번 해. 마라탕으로 해. 마라탕. 네. 어, 잘하는데? 테너는요? 테너 테너 테너는 아무래도 네. 조금 좀 고음역 되니까 뭐 마라
뭐 요런 느낌. 아 탕까지 해줘요. 마라탕까지. 예, 탕까지 마라탕. 해줘요. 예예. 예. 마라탕. 오. 뭔지 알겠다. 네. 예, 박진수 님 문자 왔어요. 9832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나 뜻터뷰에 라포엠이 뜨다니요. 사무실에서 몰래 보라봅니다. 네. 전 회원님 라포엠 보니까 보약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오늘 뜻상은 수명 연장 프로그램이네요. 네네. 네. 저희가 뭐 박희순 씨 그 뭐 딴 게 아니고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보는 건 많이 보면 지칠 수 있는데 네. 듣는 건 좋거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요. 라포엠 뭐 너무 유명한 그룹이죠. 예. 그래도 한 분 한 분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 라포엠 네 분에 대해서 각각 개별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예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박희순 씨. 네. 네. 먼저 최성훈 씨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너 중에서도 성훈 씨는요 카운터 테너라고 하던데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직접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카운터 테너는 테너들보다 조금 더 높은 소리를 내는 남성 성악가인데요. 어허.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발성이에요. 다른 발성이라서 들어보시면 조금 카운터 테너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짧게 한 소절 노래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탕으로 일단은 이해를 좀. 마라탕으로. 예, 마라탕으로. 네. 예, 일단 마라탕으로요. 예. 야 어떻게 보면 이게 남성 음역대가 아니라 맞아요 여성 음역대에서도 네. 약간 접근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나 조수미 누나인 줄 알았어. 수미 누나 나왔네요. 네네. 예예. 아 카운트 테너 목소리로 노래 한 소절을 좀 그래요. 뽑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방금 마라탕을 하고 이 노래를 부르려니까 좀 네. 해보겠습니다. I could be the mansion that desire. And the dreams when I dream, I dream of you.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노래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캐럴 키드의 When I Dream이었어요. 아, When I Dream. 네. 야, 네. 카운터 테너 요 버전으로 하니까 When 네. I Dream이 또 이렇게 들리네요. 네, 색다른 느낌인데요. 와, 감사합니다. 완전 다르네. 예. 다음 라포엠의 리더죠. 유채훈 씨. 네. 네. 테너 유채훈 씨는 세계 3대 테너 목소리를 혼자서 부르는 게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야. 일단 세계 3대 테너가 어떤 분들이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네. 그다음 플라시도 도밍고, 네. 그다음 호세 카레라스. 와, 나는 개인적으로 카레라스. 카레라스 네, 팬인데, 네. 예, 정말. 네. 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네네. 세 명 하면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호세 카레라스 좋아하신다니까. 네. 호세 카레라스 특징을 한번 제가. 야, 진짜 매력 있는데. 우와. 예. 그럼 마라탕으로 한번 특징. 아 좋아. 잘 받아 먹네. 오늘 저녁은 마라다 마라. 머리 네. 미러클로마게. 네. 마라탕. 있어. 이야. 있어. 맞아 맞아. 성대모사죠. 오 파바로티 돼요 파바로티. 파바로티 선생님 조금 더 까랑까랑하게. 네네. 마 약간 이런 느낌. 실프 들어오겠는데요 이거. 네. 민고 민고. 오늘 살짝 코를 살짝 막고. 이거 이렇게 또 비음이 있죠. 야 이거 실프 들어오겠어요 마라탕. 야 네. 갑상선 이은결이네. 이은결. 다 나오네. 네. 매직이었어 매직. 갑상선 매직. 네. 마이비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마라탕이 이렇게. 성스러울 수 있다뇨. 네, 라퍼미 부르니까 거룩하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예, 다음은요 애교가 많아서 귀염이라고 불린다는 정민성 씨 팀에서 유일한 바리톤이죠.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귀염이보다는 좀 섹시를 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남자의 그 섹시함은 뭐 어떤 건가요? 남자다움에서 나오죠. 남성 호르몬 자체. 네. 밍크. 네, 네, 밍크에서 나오는. 네, 그걸 밀고 있습니다. 결혼했나요? 아니요.
아니 올해 저기 뭐야 나이테가 어떻게 돼요? 어? 아, 나이테가 옛날 나이로 이제 34시고요. 예. 지금인 나이로 이제 32입니다. 야. 네. 그렇구나. 아니 예. 귀요미의 반전 매력으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을 멋지게 부르셨다고 하던데 이 자리에서 좀 하이라이트 부분 잠깐 가능할까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와 이 순간 돼요. 아우 좋겠다. 자 한번 안 돼요. 안 돼요.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네. 근데 목소리가 좋아요. 네. 박진수 네, 씨가. 네. 예. 신께서 저에게 목소리만 주셨습니다. 네. 네. 예. 제보가 왔어요, 박진수 씨. 네. 네. 제보가 왔는데 네. 귀요미 애교가 있다는데 살짝 가능하신가요, 민성 씨? 어우, 네. 좀 끊은 지 좀 됐는데. 네. 아, 진짜 네. 팬이구나. 네. 제대로 아시는구나. 네. 네네. 뭐, 민성이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보가 네.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자신있게 네. 한번 해봐요. 자신있게. 네. 예, 자신있게. 민성이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자, 우리 성훈 씨 돼요, 귀여운 거. 네. 성훈이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기훈 씨 돼요. 한번 봅시다. 우리 순골드. 네. 24K도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 네. 아 여기서 이제 건져낼 거야. 우리 예. 나와. 유채훈. 네. 마라탕 좀 먹고 싶어요. 좋지.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서 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퍼님의 막내. 박기훈 씨. 네. 네. 기훈 씨는 팬텀 싱어 당시에 비정상 회담 알베르토가 뽑은 이탈리아어 발음이 가장 좋은 참가자였다고 하던데 간단한 이탈리아어 한마디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실 네네. 이탈리아어를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가사를 읽을 때 이런 뉘앙스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비슷하다고 좋아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전달이 잘 되는구나. 네, 강조가 가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그 혀 이 드리블 자체가 딕션이 되게 좋네. 네. 예, 귀에 따박따박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이탈리아 노래 좀 맛 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뭐 그러면 네. 오솔리미오 같은 경우 뭐 이제 깨펠라 코자 나요로 나타이 솔레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살려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케펠라 고자 나요르나 달소레 나리아 세레나도 보나 템페스타 펠라리아 프레스카. 네 뭐 요런 너무 좋다. 발음이 좋네. 너무 좋다. 발음도 그렇고 이렇게 가까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발음이 너무 좋으니까 예전에 이탈리아 축구 선수 바지오도 생각이 나네. 야. 이선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콘서트장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자가 계속해서 진짜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네. 네. 아 그리고 저 미안한데 네. 박지순 씨, 네. 그 검정 옷은 좀 벗을게요. 압록강 넘어온 것 같아 지금 수영해가지고. 벗을게요. 네, 벗을게요. 네, 벗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기 박지순 씨, 우리 네. 라프엠 예 한 곡 들어봐야 되는데 네.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또 신곡을 네 발표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타이틀곡인 네 미러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울이요? 미러? 네. 어허, 그렇구나. 야, 이게 근데 박지순 씨 봐도 네. 색깔이 다양하네. 제 거는 얘 분홍빛, 여긴 보라. 네, 이제 미러 버전, 로즈 버전에서 투 타이틀 두 곡이 이제 둘 다 투 타이틀이라서 네,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 한번 봐봐요 안에 내용을 좀. 예.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네, 버전이 두 개가 다르고 네. 사진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진짜요? 여기 팬들이 있네. 너무 좋아하시겠다. 맞아요. 다양한 사진이 있어서. 뭐야? 야 사진 기가 막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에 CD는 없는 거예요?
네, 플랫폼 이게, 앨범으로 네. 돼가지고 그 아?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아, 아 네. 우리는 저, 네모난 상자 있으면 안에 뭐 동그란 도넛스가 들어있는 줄 알고 지금도 저희가 지금 나이대가 왜, 어, 왜 없지 동그란 나이대가 저희가 카세트 테이프 CD 세대여가지고 죄송해요. 네. 아니 안에 동그란 게 없으니까 좀 그렇네 우리는. 근데 팬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와, 이거 네.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진 막 이런 거 너무 네. 너무 예쁜데요. 네 좋다. 자 그러면은 네네. 미로가 어떤 노래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네.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한 한 남자 이야기를 그린 내용이고요. 네. 저희가 또 처음으로 Easy Listening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 그런 곡들로 저희가 구성하고 도전해봤고 네. 굉장히 또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적이고 네. 또 이제 비트도 굉장히 세련돼 있고요. 어허. 네 이제 저희의 또 섬세한 저희가 또 성악가 출신이지만 네네네. 또 굉장히 이지 리스닝을 도전하면서 또 저희 넷이 섬세하게 바뀐 이제 저희의 가창 이런 부분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진짜 엄청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라퍼엠은 네. 라이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열렬이들은 노래 듣는 동안 라포엠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소절 라이브를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요, 팝, 동요, 트로트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네. 그래요. 우리 그 라포엠 예 박기훈, 유채훈, 정민성, 최성훈 씨 예 함께합니다. 아 밀어요 밀어.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둠이 낮게 깔린 이곳 난 너의 흔적을 따라 걸어 우아한 자태는 fabulous 그림자마저 아름다워 이 괜히 덫이라고 해도 난 너를 벗어날 수가 없어 백일의 sign the curious 다가간 그 순간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저 눈빛은 밑으로 와 고사랑해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이렇게 간절하게 누구를 원한 적 없어 이젠 날 멈출 수가 없어 Feel my breathing right here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But I love it It's true 어둠이 낮게 깔린 이곳 난 너의 흔적을 따라 걸어 우아한 자태는 fabulous 그림자마저 아름다워 이 괜히 덫이라고 해도 난 너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일에 sign the curious 다가간 그 순간 You're so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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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저 걸음은 위태로워 곧 나를 돌아서 보면 넌 아스라이 멀어져 I see the man in the mirror 그래도 가보려 해 그 끝이 어디라 해도 기꺼이 길을 잃어버려 Am I dreaming right here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Am I in love? 처음 널 봤던 순간부터 곧바로 위험을 감지했어 조심해 그녀는 dangerous 절대 난 멀리 떠나내려 낮게 목소린 둘러나녀 불같이 싸우기 시작했어 미쳤어 뭘 그리 망설여 어서 이제 따라가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oh.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In the middle You're so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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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Bravo! Wow! Yeah. Bravo. Ah. Yeah. 감사합니다. Yeah.
야, 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그 요 미로 요 음악을 들으면서 범죄도시 아 OST로 쓰면 좋겠다. 네, 왠지 느낌 자체가 수사 반장 뭐 이런데. 네네. 거기에 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때요? 이미 OST가 이제 거기는 있잖아요. 있어도 밀고 네. 들어가는 거. 네. 영화가 지금 이미 개봉했잖아요. 다음 거에. 다음 거에. 응, 다음 거에. 네네. 지금 보니까 5에. 어, 그렇죠, 네. 그렇죠. 강의 한번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왔습니다. 네. 박혜순 씨. 김선영님이 보내줬습니다. 캬, 노래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이미 끝났음. 와. 감사합니다. 5314님, 마법사 라포엠 시공간을 공연장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자비 없는 라이브 엄청나다. 이야, 감사합니다. 자비 없는 라이브. 진짜 이 낮 시간대 이 공복. 네. 어, 낮 공복이죠. 요 시간대. 이제 왜냐면 출출함이 헝그리가 딱 밀려올 때. 그렇죠. 네. 야, 네. 이럴 때 귀에다가 이제 호강을 시키니까 아, 이 아, 공복이 없어지네. 그렇죠. 이 시간대. 아, 너무 좋은 노래죠. 네, 너무 좋은 멜로디고요. 네. 자, 이쯤에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박혜순 씨. 네. 녹색창의 라포엠 공연을 검색하면요. 이번 주 일요일 5월 26일까지 진행되는 라포엠 OST 콘서트 땡땡 밤의 라라랜드 시즌 2 공연이 나오는데요. 네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여름밤의 라라랜드, 2번 공주밤의 라라랜드. 네. 네네. 아,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네네.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뭐 저 힌트 있나요? 네. 힌트. 힌트를 하나 좀 주시죠. 여름밤의 네. 라라랜드, 공주밤의 라라랜드. 네. 네. 힌트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딱 요즘이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이죠. 어, 맞아, 맞아요. 슬슬 시작되는 이 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맞아, 맞아. 네, 네, 네. 설마. 뭐 땀이 조금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네. 터져요. 어, 맞아, 땀이 네. 많이 나요. 어, 근데 공주님들도 요즘 땀 많대요. 어, 그렇게 해서 중간에 혼란스럽네. 혼란스럽네. 아, 새바닥이 야바위인데 아, 어디를 찍지? 네, 잠시에서 볼게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개그맨 박희순 씨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팬덤 싱어 3 우승팀이죠.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씨 문자 네. 왔어요. 박세인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뜨영 님 희순 님 같이 라포엠 응원법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어? 네. 이 응원법이 뭐 어떤 거예요? 아, 저희가 방금 부른 그 미로에 대한 응원법인데요. 이제 그 팬분들이 뭐 정민성, 유채훈, 박기훈, 최성훈 화이팅 이런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응원 공연장에서 막. 해주시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앞에 I see the man 한번 불러주세요, 민성 씨.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이런 식으로 약간 멘트랑 같이 붙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민성 씨가 먼저 노래를 하면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어, 미로. 아, 미로를. 미로를 이게 미로니까 이 타이틀을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아, 아, 네. 아 이거는 뭐 동네 네. 구간조도 다 하지. 그리고, 그리고 저희 뒷부분에 제가 Am I dreaming right 하면 같이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네. 이걸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선배님께서. Dangerous. 네, 네. Dangerous는 항상 네. 알고 있지. 아 정말요. 네. 위험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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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민성 씨? 네. 그러면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저 눈빛은 위태로워. 곧 사랑의 눈이 멀어. 그 어떤 짓도 하겠어.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이렇게 간절하게. 누구를 원한 적 없어. 이젠 날 멈출 수가 없어. Am I dreaming, writing? 같이. You're so dangerous. 아하. You're so dangerous. 맞습니다. 같이 하자고 형님. 어허. 아, 네. 했어. 했어요. 선배님 약간 네. 너무 했어, 긴장하셔서 네. 쳐다보셔가지고 아, 웅설이 안으로 말리네 처음 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네네. 긴장이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야, 이게 딱 타이밍을 딱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 너무 어려워요. 네. 맞아요. 야, 새바닥이 접히네. 예, 예.
그래요. 예.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네. 네.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좀비 좀비 밑으로 와. 고사랑의 눈이 멀어 그 어떤 짓도 하겠어.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이렇게 간절하게 누구를 원한 적 없어 이젠 날 멈출 수가 없어. Be my dreaming right here. You're so dangerous. 오 맞아. You're so dangerous.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나이 든 두 형이 좀 이거 타이밍을 잘 못 맞췄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네. 박자가 슬쩍 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우리도 저 나이 때는 박자 안 밀렸어. 그러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예. 202님 회식인가요? 아, 네. 네. 아 그런 분위기도 좋아요. 아. 아니 진짜 뭐 회식 얘기에. 했는데 뭐 네. 네 분들은 어떻게 좀 음복 좀 해요 어때요? 아, 네 저희... 좋아합니다. 아 우리 민크는 좋아하고 네, 민크 네. 좋아합니다. 예. 어 민성 씨는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기훈 씨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하고 그리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저 예 네. 저도 요즘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딱이죠. 야 좋네. 어 좋아. 네 분이서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뭉칠 때가 있나요? 이렇게 좀 자주 뭉치나 어떤가요? 네네. 사실 평소에 저희 너무 계속 같이 활동하고 다니니까 네. 뭐 밥도 항상 뭐 같이 먹고 네. 뭐 사실상 거의 붙어 있어요. 아, 아 네. 맞아요. 계속 저 한 팀이니까 어쩔 때는 네네. 서로 놔주는 것도 괜찮죠. 네, 네, 그렇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니 네. 라포엠이 그렇게 회의하는 걸 좋아한다. 좋아한대요. 회의요? 네 뭐, 회의하는 거를. 뭐, 네, 음악적으로요? 뭐, 그렇죠, 여, 뭐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가지의 회의를 저희가 정말 즐기는데요. 네. 정말 사소한 거부터 뭐 이를테면 지금 당장 뭐 먹을래? 어, 뭐 점심 뭐 라면 네. 괜찮아? 네. 김밥은 어떤 김밥이 좋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 그걸 네 명이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 처음에는 네. 뭐 김밥이 뭐 누구는 어떤 김밥, 뭐 소세지 김밥,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렇지. 김밥이 막 네 종류, 다섯 종류 걸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통일이 빨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각자 정해놓고 나는 그냥 뭐. 어, 뭐 햄김밥, 뭐 계란김밥 이런 식으로 자기 장르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은데. 어, 맞아요. 예. 뭐 네 분 뭐 나이가 이제 뭐 30대 이제 다 넘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결혼한 그렇죠.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더 뭐 여자친구는요? 없습니다. 아, 다들 말 맞췄네 이거는. 아니, 그렇지. 아니, 맞춘 게 아니고 네. 야. 네.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 있을 수가 없어요. 응원처럼 어떻게 이렇게 짰어요? 네. 없습니다. 미로보다 어, 잘 맞네. 아, 정말요? 네. 미로. 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색깔 자체가 박희순 씨 다 네. 다른데. 그렇죠. 아니, 네. 이 용 안에 나는 지금 인생의 반쪽이 낭자가 없다. 이 도련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예. 최성훈 씨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그 라뷰님들 같은 아, 라뷴님들은 저희 팬덤. 네네. 아, 아, 예, 예. 네. 저희 팬분들이 지금 이미 이상형으로 있기 계시기 때문에. 네네. 전 사실 이상형이 따로 없습니다. 아, 아, 아. 네네. 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저는 어제 공연장에서 뵀던 우리 모든 라뷴님들. 네네. 이 저의 이상형이죠. 네. 어.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답변은 좀 회사에서 시키죠. 아, 네.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민성 씨는 어때요? 네네. 저는 그 아이브님들의. 그 용환이 네네 어 이상형입니다. 야 그래 네, 이렇게 그래. 좀 솔직하게 네 어, 우리 솔직하게. 저기 순골드 예 박기훈 씨는 네 근데 저도 팬분들이요. 팬분들이 어. 네 지금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지금은 팬분들 보면서 힘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 그럴 수 있죠. 예, 어. 예. 유채훈 씨는요? 저는 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 네, 뭐 이런 제가 이성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 네. 오, 그럴 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올해 이제 88년생입니다. 어, 호돌이 뛰면 우리 저 좋은 날이랑 그 동갑인데 그러면 36, 7?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이성에 관심이 없다. 네, 그렇게 네. 따지면 우리 민성 군만 네. 아이고, 네네. 네네. 아이고가 이상형이다. 예예예. 예, 예. 자 박희순 씨 앞에서 네. 내드린 퀴즈 예 정답 좀 확인해 봐야죠. 네. 네. 녹색 창에
라포엠 공연을 검색하면 이번 주 일요일 5월 26일까지 진행되는 라포엠 OST 콘서트 땡땡 밤의 라라랜드 시즌 2 공연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이 여름밤의 라라랜드, 2번이 공주밤의 라라랜드. 도착한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민성 씨가 어마어마한 네. 예, 힌트를 줬어요. 공주님도 네. 예, 프린세스도 예, 땅 터진다고. 네, 네. 그렇죠. 네. 1466님 1번 여름이요. 더운 여름을 시켜줄 라포엠 응원합니다. 네. 0463님 1번 여름, 뜨거운 여름엔 냉각수 같은 라포엠이 최고, 여름밤의 라라랜드로 고고싱. 어허.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정답을 아, 우리 리더 채훈 네. 씨가 한번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여름밤의 라라랜드입니다. 이게 저기 어드레스 장소는 어디예요? 코엑스 아티움이라는 아티움.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뭐 아까 팬들 얘기했지만 그 한 몇 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한 1000분 네. 정도. 천석 정도. 네. 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 혹시라도 뭐 초대 가수나 뭐 이런 분들은 없고 그냥 온리 라포엠만. 네. 맞습니다. 야. 라포엠이 OST 콘서트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콘서트인지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OST 콘서트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대중분들께서 많이 사랑받는 그런 OST 뭐 영화 드라마 뭐 모든 OST들을 저희가 네 명이서 중창으로 불러서 오, 저희가 해석해서 크로스오버로 들려드리는 그런 공연이고요. 사실 작년에 시즌 1을 했고 네. 작년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시즌 2로 1년 만에 다시 아. 다른 샌리로 딱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네. 박지선 씨는 뭐 네. 개인적으로 뭐 OST 뭐 듣고 싶은 노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OST요? 네, 그러면 라포엠에 바로 나오지. 뭐 진짜 OST 아까 보니까 여름밤의 라라랜드인데 라라랜드 OST도 정말로 네. 혹시 됩니까? City of Star 이거 할까? 네. 둘이서. 기억나죠? 작년에 했었거든요. 너 no, 네. 좋다. 가사 기억 가사 조금 틀려 이해해 주세요.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bright as shining in the eternal. Who knows? 가사를 좀 까먹었네요. 1년 전이라서. 야, 아 있구나. 아, 네, 네, 네. 여기 한번 예, 이어가보죠. 뭐 계속해서. 네네. 네. 이게 어디 부분이죠? 잠깐만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네네. OST 콘서트에서 네네. 좀 많이 했던 네 좀 약간 많은 분들이 또 네. 기대하시는 네. 그렇죠. 좋아하시는 네. 맞아요. 한 소절 좀 한 소절 그 곡 네. 한번 해볼까요? 페이버릿송. 네네. 예. 한번 어떤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거기. 야, 워낙 메뉴판이 많으니까 예 그냥 쓱 하면 쓱 나오네. 예.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own the mouth.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오, 야. 이거 공연한 얼마나 하는 거예요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번. 노래뿐만 아니라 네네. 뭐 정말 재밌는 뭐 연기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한국어로 된 노래, 그리고 영어로 된 노래, 뭐 이태리어로 된 노래 정말 어디쯤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곡을 저희 라포엠의 목소리로 다 들려드립니다. 와. 그러니까 네. 라포엠을 아시는 분들도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고 혹은 라포엠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도 정말 다 모든 거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맞아. 낯설지가 않지. 왜냐면 익숙한 노래를 또 많이 들려주시는데. 네.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뭐 리키 마틴 노래는 안 하시나요? 아, 네, 너무 아쉬워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후보곡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예. 야, 그나저나 그 대단한 게 그동안에 이제 단독 공연은 전부 다 이제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번 주 공연은 예 티켓이 어떻게 조금 예 여분이 있나요? 어때요? 그 아주 살짝 조금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살짝 있습니다. 가쪽에.
네네. 앞쪽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 옆에 우리가 얘기하는 요 윙 쪽에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저희의 모습이 다 잘 보이고 다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좌석들입니다. 예전이랑 되게 달라진 게 네네.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야외 외야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예전처럼 시각이 확보가 안 되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 저희가 중계 카메라가 있어서 멀리 네네. 계셔도 저희 얼굴이 정말 크게 보인다거나 네네.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라퍼엠의 라이브 한 곡도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네. 에드 시런의 Photograph 준비했습니다. 아우 에드 시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네. 예. 노래 듣는 동안 라퍼엠이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가 있다면요.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브라보. 일단은 뭐 아, 네. 아,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네. 예, 귀뚜라미가 일급수 쉬리가 되네. 그렇죠? 귀호강했죠. 네, 어때요? 네. 아니 콘서트 가기 전에 약간 미니 콘서트를 즐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예. 문자 왔습니다. 박지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부장님의 잔소리로 더러워진 귀가 라포엠 덕분에 실시간으로 깨끗해졌어요. 아이고. 달팽이 광까지 상쾌하다. 네, 네네. 보내주셨고요. 요 시간대 되면 거의 네. 뭐 5시 이제 임박해가니까 약간 조금 예 많이 지쳐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한 시간만 더 버티면 그렇죠. 되는데 그런 마음을 예. 많이 달래주신 것 같아요. 한보람님이요. 네. 네 분의 하모니가 너무 아름답네요. 퇴근하려고 나왔는데 영화 미 비포 유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라포엠 진짜 최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예 네. 많은 분들한테 진짜 효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이어서 열렬이들이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에게 플리스 부탁하는 한 소절 라이브 예 확인 좀 해보죠. 민경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동생 생일이고요. 3일 뒤엔 제 생일인데 생일 축하송 아무거나 한 소절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생일 축하 이렇게 할까요?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생일 축하합니다. 야. 예. 야 탄신일 얘기했는데 네. 우리 저 성훈 씨는 뭐 몇 월 네. 생일이에요? 저는 5월입니다. 5월 지금 네. 지났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5월 5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아~ 네네. 어린이날 맞습니다. 예 민성 씨는요? 저는 9월입니다. 9월 네, 예 기훈 씨는? 저는 12월입니다. 12월 예 채훈 씨는? 저는 10월입니다. 10월 네. 다 다르시네요. 맞아요. 야, 네. 겹치질 않네. 네. 네. 어떻게 생일 챙기는 편이에요? 어때요? 아유. 저희 뭐 남자들은 보통 잘 안 챙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네 명 다 거의 잘 안 챙기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냥 그때그때 네 그때그때 밥 먹고 네네. 네, 회식하고 생일날이 되면 이제 네. 제가 매일매일 보기도 하지만 생일날이 되면 저희만큼이나 팬분들이 저희의 생일을 더 많이 축하해줘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생일을 저희끼리는 매일매일 붙어있다 보니까 생일같이 매일매일 약간 특별한 날인 것처럼 저희 지내려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일정이 있으면 오늘이 생일이라도 똑같은 일정이 있으니까 이게 생일인가 할 때가 있는데 네네. 그걸 저희 뭐 팬분들이 저희 생일을 더 많이 축하해주니까 예, 네. 아 생일이구나 하고 더 기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성훈 씨가 이야기했지만 팬 네네. 여러분들이 이상형이라고 예, 그렇죠. 그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네. 예. HY님이 보내줬습니다. 성악돌 라포엠이 불러주는 아기상어 들어보고 싶어요. 아, 좋다. 네. 아이고. 꼬맹이들에게도 라포엠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오. 가능할까요? 아기상어. 지금.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야 라포엠 버전 아기 상어네요 진짜 야 일단 여기서 그 정민성 씨 이 목소리가 이제 우뚝 섰는데 네. 약간 아기 상어보다는 약간 방어 냄새가 났어요. 예. 방어였나요? 예. 약간 네. 힘 좋은 방어. 네. 제철 방어. 예. 네. 딱이죠, 딱이죠. 네. 써니님이 보내주셨는데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네 아바의 댄싱 퀸 라포엠의 한 소절 라이브로 듣고 싶습니다. 아이 네. 좋지. 요걸로 잡을게요.
시작. 인생은 멋진 거야 훅 기억해 넌 나의 최고의 댄싱 퀸. 와우 좋네요. 예, 예. 댄싱 퀸 하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생각나고. 네. 어때요? 누구 생각났어요? 전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자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랑률. 자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개그맨 박희순 씨 그리고 팬던 싱어 3 우승팀 크로스오버 그룹이죠 라포엠 예 함께했습니다. 네 뜨터뷰 공식 질문 오늘은 공식 질문 듣고 네 분이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동시에 대답하셔야 돼요. 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네. 다시 태어나도 라포엠 하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안 해. 아내는 누구예요? 아내. 어허. 약간 뭐 부정적인 게 아니,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네. 장난 한번 해봤습니다.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다 예스 했어요. 예. 이유를 한 분만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생에는 파트를 한번 바꿔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괜찮다. 네, 그것도 궁금해요. 어디 쪽으로? 저는 사실 바리톤 음성을 좀 갖고 싶어요.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바리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톤이 이렇게 저음인데 제가 네네. 저음이 잘 안 나가지고. 아 그래도 한번 예 어떤 식으로? 뭔가 저는 이렇게 아 이렇게 고음인데. 네네. 그 민성 씨 같이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런 소리가 제가 안 나요. 아 대관령 소구나. 그렇죠. 이게 바리톤이구나. 그렇죠. 소리가 깊은 소리가 나는데 밑에까지 쭉 들어가는 소리잖아요. 그래요. 오늘... 이런 소리가 무대에서 들으면 네네. 더 이제 공간을 이렇게 확 그렇죠, 피는 그렇죠. 소리가 나거든요. 예, 사운드가 이제 다르니까. 네. 그래서 예. 저희들이 탐내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콘서트 우리 그 코엑스 말씀하신 데서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시는 거고 이번 주에도 네. 하고 있을 예정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포엠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지만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키슨 씨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